어서오세요. 왜 이렇게 늦었어요? 기다리다 소화가 먼저 시작했어요. 괜찮아요. 소화는 술이 세거든요. 대협도 와서 한잔하세요. 우리 홍사부 얘기해요. 네? 홍사부님은요, 부모님의 원수를 갚겠다고 목숨까지 버리려 했던 저를 구해주셨어요. 목수보다는 제 삶이 소중하다고 해주셨어요. 대협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홍사부의 제자신이. 당연히 사부님 말씀 잘 듣는 착한 제자겠죠? 대협! 우리 꼭 무신의 비보를 찾아서 유가촌 사람을 구해요. 사부님이 말씀하신 홍문의 길. 그거 잊으면 안 돼요? 복수한다고 의의와 협을 잊으면 안 된다 너. 소아가 끝까지 도와줄게. 나만 믿어. 2차 가자. 2차. 예하랑이에요. 할 이야기가 있으니 제 방으로. 드디어 오셨군요. 진수아님의 술값은 소엽이 계산하실 건가요? 농담이에요. 술값 대신 듣고 싶은 이야기가 있어요. 나류 사원에서 백운 선사를 만나셨을 텐데 어떤 이야기를 전해드렸는지 궁금하군요. 쌍조라면 은조와 금조를, 무신의 날개는 천조를 뜻하는 말이에요. 셋 다 무신이 다루던 영수인데 무신이 죽고 나서 자취를 감췄죠. 무신의 피는, 무신은 죽고 없으니 무신의 후예를 의미할 거예요. 즉, 무신의 후예가 무신릉으로 갈 수 있다는 열쇠군요. 혹시 무신의 후예가 어디 있다는 얘기는 없었나요? 그렇군요. 잘 들었어요, 대협. 진수아님의 술값은 지불한 걸로 하죠. 참, 소연아님께 밀린 숙박료와 식비 좀 서둘러 지불하라고 전해주세요. 그럼 부탁해요. 이곳 사람들에게 백운 선사 말에 대해 물어봤지만 허탕이었어. 그러다가 길동이한테 딱 걸렸지 뭐야. 넌 알아봤어? 그러니까 쌍조는 은조와 금조이고 천조가 영수고 피가 무신능에... 모르겠다. 뭐가 이리 복잡해. 이래서 아씨는 제가 없으면 안 된다 이겁니다요. 오, 너 뭔가 알고 있어? 오래전에 대두령님과 대사막을 여행하면서 들은 적이 있었죠. 도기방 총타에서 무신의 말씀을 받아 은조 패를 만들었다고요. 그 패가 은조를 말하는 게 아닐까요? 도공장 포청이라면 분명 은조 패에 대해 알고 있을 겁니다요. 그러고 보니 요즘 한창 도기방 총타에서 가마의 제를 준비하던데 그 일을 도와서 도기방 사람의 환심을 사는 것이 어떻겠습니까요? 마침 불황자의 폐가에 도기방 사람이 춘삼이 와 있습니다요. 그에게 접근해서 환심을 사보십시오. 그럼 부탁드리겠습니다요.